우즈베키스탄을 소개하고 알리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이곳은 사마르칸트 다르보자라고 하는 쇼핑센터인데요. 2014년에 오픈한 현재 타시켄트에서 가장 큰 쇼핑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철수바자르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마르칸트 다르보자는 오픈하고 나서 한두 번 가보고 거의 한 5년 만에 처음 가보는 것 같은데 가구를 좀 알아보러 갔었어요. 제가 알기로 우즈베키스탄에 이런 정도 규모의 홈웨어 제품들을 진열해 놓은 데는 아마 이 사마르칸트 다르보자가 유일하지 않을까. 사마르칸트 다르보자라는 이름 자체는 이제 사마르칸트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쇼핑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이 코너에 있는 한 길이 수백 년 동안 사마르칸트에서 타시켄트로 오는 사람들, 상인들이 주로 지나다니던 그 옛날 길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길의 이름을 따서 이 쇼핑센터 이름이 사마르칸트 다르보자라고 해요. 전체 규모가 한 5층 정도 되고 주차 빌딩은 따로도 있고 다만 좀 불편한 거는 화장실이 지상 3층에만 있고 지하층 1층 2층에는 없다라는 점, 그런 게 좀 불편하고. 우즈베키스탄은 아파트를 임대를 하시면 대부분 퍼니시드예요. 가구들이 다 가구 및 집기가 기본 세트는 다 갖춰져 있고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뭐 그릇이라든가 침구류 그리고 뭐 기타 생활용품들 소소하게 좀 사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이곳에 오시면 한 번에 다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잘 구성되어 있고 가격은 일반 시장에 비해서 약간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에 슈퍼마켓 마크로가 건물 주인하고 소송 관련된 뉴스가 자주 나왔었고 지금 마크로를 내보내고 까르푸가 이곳에 들어온다고 해서 현재 1층은 공사 중이고요. 제가 찾아간 이유는 사무용 가구를 좀 보러 갔었는데 주로 의자하고 책상 그리고 선반 같은 것들, 지하 1층에 홈마트라고 하는 대형 가구 전문 매장이 있어서 구경을 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사무실 이제 집기 준비할 때 예전에는 자미시장에 있는 가구 제조업체에 직접 디자인과 주문을 해서 사무실 세팅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큰 대형 가구 전문 매장이 있어서 수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가서 몇 개 골라오면 바로 세팅이 될 수 있어서 편리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가구 가격이 직접 주문하는 것이 한국과는 반대로 기성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싸요. 그 이유가 직접 주문할 때는 보통 현금으로 결제를 하게 되고 이런 곳에서 팔고 있는 가구들은 부가세 15%하고 법인세 15% 외에 기타 임대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한 직접 주문하는 거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비싼 것 같아요. 대신에 주문 제작할 경우에는 보통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데 반해 여기서 직접 구매하면 바로 하루 이틀 안에 배달이 된다는 점. 그리고 크레슬러라고 하는데 사무용 의자, 그 우즈베키스탄은 아직 사무용 의자를 국산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용 의자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싸요. 사무용 의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싸도 한 7, 80불 이상 줘야 되고 좀 괜찮은 거는 150불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 가격이면 꽤 괜찮은 걸 살 수 있는데 그 품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것 같고요. 책상은 지금 여기에 진열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한 150불 수준을 하더라고요. 서랍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은 사이즈도 좀 작고 그리고 디렉터용 책상이나 회의용 테이블 같은 경우는 거의 300-400불 좀 세트로 갖춰진 거는 1000불이 넘는 그런 가구들도 있고 한국에서 퍼시스나 한샘 뭐 사무용 가구 같은 경우는 1인용 책상 기본 세트가 100만원이 훨씬 넘어요. 사실은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싸긴 한데 이런 매장에서 팔고 있는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 그리고 가구를 보러 간 김에 다른 생활용품들도 좀 봤는데 저도 처음 가본 매장인데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고 뭐 아시다시피 제품들은 주로 터키 제품이나 중국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가격은 아마 돌아보시면 싸다고 느껴지실 것 같고 제가 4K로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화면을 잠깐 정지하고 보시면 가격 라벨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제품들의 가격이 얼마인지